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제품들 풀 세트로다가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최상급 마우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구독자 이벤트라고는 하는데 원래 제품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제품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다 드리는 겸 세미 리뷰 같은 느낌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후랄루 텐키리스 F13 배열을 가진 바로의 V87 줄라이 에디션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요거 키보드는 사실 나온 지가 조금 한 몇 개월쯤 됐는데 저도 그 출시 초창기에 받았었는데 개별 리뷰를 하기에는 쌓여있는 다른 게 조금 많았었고 리뷰할 게 그래서 아 이거 구독자 이벤트 딱 하고 하면 참 좋은 제품일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제품입니다. 박스부터 딱 보시면은 거꾸로 제품을 이렇게 빼면은 설명서 있고요. 뭐 약간 레트로 키캡이니까 거기에 좀 강조 포인트 넣는 키캡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컬러, 육각 렌치, 케이블 품질을 한번 볼까요? 오! AB 하우징 접지돼 있고 56K 저항이 있고 저항은 570mAh 정도 괜찮네요. 요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딱 기준치 통과하는 케이블 제품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 된 제품이고요.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만져봤을 때는 본체 도장 같아요. 스펙 시트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전기용도인지 뭐 그런 게 설명이 안 돼 있긴 한데 아무튼 스위치 종류가 총 두 가지 이렇게 리니어, 저섬 리니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특주 스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스위치에는 바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5핀 핫스왑을 지원을 하고요. 이 보강판도 보니까 플렉스컷이 들어간 제품이네요. PC 보강판 플렉스컷이 되어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폼떡 여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플렉스컷 PC 보강판에다가 가스켓은 보강판에 물려있는 방식이고요. 이게 처음에 그때 봤을 때 F8 보강판도 추가 판매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파네요. 바로 V87A F8 보강판 플레이트 지금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플렉스컷이 들어간 F8 보강판이네요.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성향에 따라서 나중에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기판 같은 경우도 1.6mm 보강판이 아니고 1.2mm 보강판에 플렉스컷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요. IXP 스위치 패드가 들어가 있고 기보강폼은 포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아래 하부폼도 들어가 있고 쇼트 방지 패드까지 그냥 사실 지금 폼떡 풀 종합 세트로 기본 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가 3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2.4GHz 동글, 블루투스랑 유선이랑 전환되고 USB 스틱 다 꽂는 거는 왼쪽에 포트가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았을 때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 앞쪽 라인이 곡선으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쓰실 때 이렇게 기대서 쓰는 경우에 약간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약간 받침대 같은 느낌 팜레스트까지 같이 쓰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아랫 베젤이 조금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넓은 거를 이렇게 오히려 깎아가지고 뭔가 독특한 디자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상판에서 하판이 물려있는 레인이 있죠? 레인이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 상판 하판이 그냥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라인 같은 경우는 진짜 커스텀에서 흔히 보던 그런 라인 요즘에는 워낙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합판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민무늬에다가 줄라이 음각으로 파놨습니다. 하우징 분해 같은 경우는 나사가 8개가 하부에서 나사 조아서 푸는 방식으로 돼 있고 아까 육각 렌치 들어있었죠. 그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커스텀을 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 기성품인데도 일단 비야 지원을 하고요. 성능 같은 경우는 아! 리뷰를 그때 안 한 이유가 있었네. 그때 성능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살짝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때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기선 펌웨어를 전달을 줘서 테스트를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펌업 하시고 FN 플러스 H로 성능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레인이랑 뭐 조약돌 7호 뭐 VGN S99 같은 애들이 500Hz 스캔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평균 2ms 나오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똑같이 500Hz 스캔 레이트가 나오는데 한 4mm쯤 나오는 독검이랑 뭐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보다는 한 단계 높을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건음을 들려드려야겠죠.
사거나 한번 들어봤고, 그래서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세트 키패드를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게 왜 최고의 장점이냐? 3호형 쓰시는 분들은 사실 프리베어를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키패드가 따로 있는 거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키보드 시장이 대부분 텐키리스 도 아니죠.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75% 배열, 98% 배열, 중간에 여기 날린 거 있죠? 그 배열이 거의 메인으로 나오고 있고, 텐키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야 이제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풀배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이렇게 넘패드를 같은 디자인으로 같이 사서 사실상 풀배열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3호형 쓰시는 분들이 최고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친구는 V21입니다 이름이. 노브 있고요, 클릭되고요, 여기 위에 버튼 3개 있고, 이 키패드 같은 경우도 3모드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응답속도 펌웨어가 지금 없어가지고 성능이 조금 느릴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어차피 키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뭐 게이밍으로 쓰시는 거 아니니까 3호형으로 쓰실 때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넘패드 같은 경우는 구성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보강판도 플렉스컷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키감은 뭐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타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소음 스위치 달린 건 사실 그런 거 알바 아니죠.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요렇게 텐키리스 V87A 줄라이 에디션 그리고 V21 세트로 묶은 거를 총 5세트 그래가지고 총 5분께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거는 사실 게이밍 유저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아티산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티산 마우스패드를 예전에 리뷰한다고 단독으로 진짜 초창기 때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마우스패드 진짜 몇 개 못 써봤을 때, 항상 내가 쓰는 마우스패드만 썼을 때. 근데 지금은 사실상 요즘에 구할 수 있는 마우스패드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써봤을 겁니다. 완전 신작들 나오는 건 다 못 써봤긴 했는데, 요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아티산 마우스패드도 바로 거기서 정식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일단 아티산 마우스패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아티산 히엔, 하야테 오츠, 그리고 제로. 사실상 가장 많이 하실 게 아마 제로일 것 같고, 그리고 아티산 패드 중에 가장 브레이킹한 패드인 타입 99, 라이덴, 그리고 하야테 코, 그리고 시덴카이, 이렇게 마우스 패드가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쓰는 거는 제로랑 하야테 오츠를 좀 많이 쓰고, 히엔도 많이 쓰긴 하죠. 히엔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제로가 진짜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타입 99가 아마 차세대로 굉장히 많이 쓸 마우스 패드가 아닐까 싶긴 한데, 나머지는 사실 좀 마이너한 패드기도 하죠. 시덴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종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단종했어요. 개선판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히엔하고 하야테 오츠 같은 경우가 슬라이딩 계열 성향이고요, 제로 같은 경우가 아티산 패드 중에서는 가장 브레이킹한 성향이긴 한데, 범용적인 마우스 패드 중에서는 밸런스한, 중간보다 어쩌면 살짝 브레이킹한 느낌의 그런 마우스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99 같은 경우가 제로보다 좀 더 브레이킹하게 나온 마우스 패드고요, 점유율에서는 발로란트 프로의 4분의 1이나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마우스 패드의 품질 자체가 다른 마우스 패드에 비해서 좋았으면 본인들이 직접 사서 쓰겠습니까? 하야테 오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마스터즈 우승팀인 젠지의 메테오님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패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입 99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강 선수가 타입 99를 지금은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소프트, 소프트, 미드라고 이제 경도가 있어요. 이 베이스의 딱딱함. 엑소프트가 조금 독특하게 같은 포론으로 출시를 했는데도 아티산 쪽이 굉장히 많이 말랑합니다. 미드 같은 경우는 미드패드를 제가 지금 타입 99를 미드랑 소프트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미드는 진짜 포론 안같이 엄청 단단합니다. 겟용이님 마우스 패드 베이스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 굉장히 단단한데? 타입 99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미드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표면이 조금 브레이킹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말랑한 거가 오히려 좀 별로인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밸런스적으로 미드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히엔하고 하야테 오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슬라이딩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가 성향이 좀 다른 게, 하야테 오츠 같은 경우는 동적 마찰, 정적 마찰이 비슷한 느낌으로 같이 좀 슬라이딩한 느낌이고, 히엔 같은 경우는 동적 마찰은 하야테 오츠보다 조금 더 슬라이딩한데 정적 마찰이 더 브레이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슬라하다가 딱 멈추고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히엔이 살짝
또 뭔가 잡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더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츠 같은 경우는 뭔가 잡는 느낌은 없어요. 마우스패드를 쓰면은 항상 일관된 그 슬라이딩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다. 지금 손으로 써도 느껴질 정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청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3X라지일 거예요. 원래 없던 사이즈. 요게 500에 500이었었나? 아마 그럴 텐데 지금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번에 출시가 된 거고, 대부분의 프로게이머가 쓰던 마우스패드 크기는 이거일 겁니다. X라지. 가로 사이즈는 별 차이 없는데 세로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 나죠. 라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요. 이 밑에 더 작은 사이즈는 더더욱 사용을 하지 않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지원이 온 마우스패드가 오츠 라지 엑스소프트 하나랑 히엔 라지 소프트 그리고 제로 라지 엑소프트로 라지 사이즈가 이렇게 총 3장이 있고요. 사이즈를 좀 큰 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히엔 엑소 엑스라지 총 이렇게 마우스패드 6장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입니다. 키보드랑 마우스패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뭘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마우스죠. 마우스는 펀키스에서 국내 정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WL 마우스의 비스트 X 시리즈 총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 짐승 마우스라고 부르는 그 마우스 3종을 들고 왔고, 일반, 미니, 맥스 이렇게 총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비스트엑스 마우스라고 하면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그 전에 한번 판매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구매를 하셨을 텐데 거의 모든 라인업이 정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인업이 5개가 있는데 사실상 3개는 동일해요. 왜냐면 가장 초기에 나왔었던 일반 버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버전, 그리고 외형만 사실상 바뀐 8K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구형 버전이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신형 버전 같은 경우는 미니랑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냥 내부 기판이랑 뭐 펌웨어 자체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측을 했을 때 그냥 완전 똑같더라고요. 마우스가 조금 독특한 거는 동글들이 다 귀엽습니다. 이게 일반 버전 4K 같은 경우는 마우스 동글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미니랑 요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동글 굉장히 작죠? 그리고 포장이 장난 아니긴 해요. 다른 마우스도 이때까지 다 보면서 포장이 이렇게까지 좋은 마우스가 별로 없었는데 얘는 포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맥스 종들이 싹 다 작게 나왔고, 전부 다 이런 가방을 줘요. 마우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딱딱한 하드 타입의 파우치를 주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커요. 대칭형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 일단 가장 대중적인 지슈라랑 비교를 해보면 쉘 자체가 다르긴 한데 지슈라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잡히긴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잡히는 느낌. 사실상 비스트X가 카피 마우스란 말이죠. 이게 파이널 마우스 카피 쉘입니다. ULX가 근데 사실상 신작 나오고 이게 상시 판매로 한다고 했는데 상시 판매로 재고가 안 나와요. 거의 한정판에 가까울 정도로 물량이 나오면 그냥 다 털리는 수준으로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도 좀 더 많이 비싸기도 하고, 이게 사실 카피라고 하면 성능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큰 기대는 안 해야 될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카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최상급 마우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339 센서가 들어가 있고, 맥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레이저 독점 풀려가지고 3950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슬램 클릭도 없고요. 클릭 응답 속도도 좋고요. 센서 응답 속도도 좋고요. 펄링 안정성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깔 게 없어요. 물론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단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쓰고 꽂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뭐 딱히 체감을 못했거든요. 사실 호불호가 탈 수 있는 타공형 마우스다 라는 거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저도 타공 마우스를 개인적으로 원래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근데 은근 써보면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으로 나와있는 제품이고 진짜 초경량이에요. 대부분 30에서 40g 정도로 나와있는 마우스고, 지금 마우스들 중에서는 거의 진짜 초경량으로 나와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발까지 했기 때문에 AS 관련한 부분도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거고 진짜 그냥 좋은 제품입니다. 단점이라면은 가격대는 조금 나가는 한 20만원 근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거. 뭐 부가적으로 주고 하는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가형 마우스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이게 미니고요. 하나, 둘, 셋! 요게 일반 버전. 하나, 둘, 셋! 맥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9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이게 마우스 패드랑 사실상 마우스를 조금 세트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따로 보내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맥스는 단독으로 보내고 일반 버전이랑 미니 같은 경우는 합쳐
합쳐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패드랑 마우스 합친 사람에서 총 6명이 미니 일반 버전이랑 아티산 마우스패드랑 세트로 갈 거고, 맥스 이렇게 해서 총 그러면 9명의 키보드 따로 하면 총 14분을 이번 이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신청 방법은 눈쟁이 디스코드에 오셔가지고 이벤트 페이지 가셔서 체크 표시 눌러주고 댓글에다가 본인 디스코드 닉네임을 추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댓글 내용이라. 그래서 당첨된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 안 적혀 있거나 한 개 체크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빠꾸 낼 거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제품들 풀 세트로다가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영상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또 이제 다음 이벤트로 여러 가지 제품들 계속 들고 올 거라는 거 지원해주신 바로 그리고 펑키스 펑키즈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만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많다 많아.